인가. 오늘은 전래동화를 이거 드릴게요. 으차. 이거 드릴게요. 네, 으차. 먼저 개구리 신랑 이란 이야기예요. 아니, 옛날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새딸이 둔 영감님이 살고 있었답니다. 영감님은 딸들이 멋진 신랑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딸들이 거룩해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난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러던 어느 날 영감님은 꿈꾸게 수염 긴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여보게, 어서 일어나 연못에서 가보게. 염소의 장례 끝으로 바라던 사익감이 있을 것에. 연못에 혼란한 사익감이 있다고요? 잠시 깨어난 용김리는 서둘러 연못으로 갔답니다. 분명히 연못이라고 했지? 근데 사익감은 어디에 있는 거지? 개굴개굴, 영감님 저 여기 있어요. 영감님의 소리에 나는 쪽으로 바라보니 커다란 왕개구리가 밑이 금으로 만들어진 창자는 비료를 내고 있었답니다. 이런 왕개구리잖아. 넌 개구리인데 어떻게 사람과 혼인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도 저를 데리고 가서 따님 중한 분을 혼인시켜주세요. 영감님은 개구리의 말이 무시 당하셨어요. 영감님은 사람이 아닌 개구리를 사위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크게 실망했답니다. 하지만 급히 보통 개구리는 아닌 듯한 일단 집으로 데려와 왔습니다. 영감님은 새딸이 불러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얘들아, 너희 중한 명이 이 급빛 왕개구리와 혼인을 해야겠구나. 이 말이 들은 큰딸과 둘째딸이 동시에 말했답니다. 아버지, 우리 형이 더 징그러운 개구리와 혼인을 해달라고요? 말도 안 돼요. 큰딸과 둘째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에 나가버렸답니다. 영감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다 막내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이 개구리가 혼인할게요. 영감님은 귀여운 막내딸에게 개구리를 시집을 보낼 생각에 하니 몹시 아깝다 하였습니다. 결국 개구리가 막내딸이는 혼인하였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둘만 남게 되자 개구리가 말했답니다. 아가씨, 죄송하지만 수세대에 깨끗한 물을 떠나주시지 않겠어요? 막내딸은 아무 말 없이 세숫대에서 물을 담았어요. 순간 개구리가 세숫대에서 술을 총총 빠졌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는 언제까지 되었고 멋진 모습을 청경히 서 있는 것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넋을 잃고 서 있는 막내딸은 보고 청량히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금나라의 왕자인데 나쁜 뉴스에 걸려 개구리가 되었답니다. 막내 아가씨, 오늘은 요술에서 풀려났어요. 정말 고맙답니다. 저 개구리가 금나라의 왕자였다고? 아, 난 몰라. 이 모습을 몰래 훔쳐보던 큰딸과 둘째딸은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개구리가 섹시가 된다고 할 걸. 하지만 아무도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끝. 오늘은 개구리 신랑이라는 이야기를 읽어줬는데 어땠어요? 좋았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